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저건 대박 났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세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밀착형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교권침해와 이상동기 범죄, 전세사기, 철근 누락 아파트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 속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국정감사 때는 더욱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부의 정책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있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 아님 말고식의 질의와 무분별한 정쟁 유발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에 현미경 현안 검증과 대안 제시로 여당의 유능함을 입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순환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경제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계에 창조적 활력을 주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기업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규제개혁, 미래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구조개혁을 위한 텃닦기 작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더 좋은 내일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운영합니다.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상임위별 주요 국감 이슈를 점검하여 국감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제기되는 과도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를 점검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갈 것입니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지난 4년의 최종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은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은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 보좌진 및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민생을 잘 챙기는 정당은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권 분립의 헌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줄이 밀려있는 사건과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해결을 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진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인준 동의안 과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 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에 대해 답정론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용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사법부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속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입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일 것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년 전 경기지사식 박탈과 대선 출마 자격 상실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김명수 대법원이 살려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입니까?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DK의 신의 눈가리개를 풀어헤칠 김명수 시즌2 대법원을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꿈꾼다면 그리고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삼권분립의 헌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민생의 길입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토부가 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을 하는 대한노선 편익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보다 경제성에서 13.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노선으로 시행할 경우 원안에 비해 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더 들지만 편익은 1,853억 원이 늘어나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분석 결과입니다. 양평 주민들의 염원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을 비롯해 복수의 대한 노선 검토를 시작했는데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들며 기존 예타 통관을 현재의 대한 노선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경제성과 주민 뜻이 일치합니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방침이 일관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양평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한대로라면 마을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다. 초등학교 옆으로 공중도로가 들어선다. 도로가 L자로 급격히 꺾인다. 이 모두 양평 지역 주민들이 하셨던 말씀이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을 걸고 넘어지며 정치 공세에 열어올리는 사이 실체가 드러난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자당 소속 전직 군수, 전직 총리,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땅값만 올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우격다짐을 이어가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거센 민심의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오롯이 지역 주민의 삶과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어야 하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객관적 분석이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촉구합니다. 경제적 분석에 대한 조속한 검증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생이고 국회가 할 일입니다. 정치 공세로 주민의사와 경제성을 이겨 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기 부정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서 고속도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MBC의 선거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MBC가 김태우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편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9월 29일과 10월 3일 이틀 동안 김태우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11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 업로드된 핫이슈 플레이 동영상의 분량은 11시간 55분이나 되며 10월 3일 업로드된 핫이슈 플레이 동영상의 분량 또한 11시간 30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긴 분량의 대부분을 국민의힘과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에 대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MBC 제3노조까지 나서 공영방송 MBC가 379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MBC 뉴스 채널을 통해 김태우 후보에 대해 불리한 동영상을 대량 제작에 유포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TV보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가 더 많다는 점을 이용해 MBC가 신종민주당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MBC가 이렇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로 이러한 불공정 편파 방송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등 언론사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영상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태만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 편파 방송을 모니터링해야 할 방심위원회의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이의 신청을 했으며 선거와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선거일 전에 신속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명백한 편파,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방심위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합니다. 최근 지난해 대선 전날인 3월 8일 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475만 명에게 조우영의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줬다라는 이런 조작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님과 김만배 간의 두 사람만의 조작된 선거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관여하고 이득을 취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과나 납득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왜곡됐는지를 한번 짚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와 신양님이 거짓 조작 인터뷰를 한 것은 2021년 9월 15일입니다.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재해놓고 숨겨놓고 있다가 2022년 3월 6일 날 대선 불과 3일 전에 뉴스타파와 또한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기관을 통해서 대규모로 보도하게 됩니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 임박한 시기에 보도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대량 유포하면서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선거 하루 전에는 이 가짜뉴스 뉴스타파를 편집해서 이 475만 명의 국민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뉴스타파와 일부 언론들이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 2월 25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우영에게 커피는 왜 타주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까지 어디에도 윤석열 후보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김만배와 신학님 두 사람의 인터뷰 과정에서만 나온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공작한 사실이 아니라면은 2022년 2월 25일 선관위 주관 선거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영에게 커피를 타줬더라고 질문을 했는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신학님 김만배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자행한 주범이요 몸통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한 증거. 다음 주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21대 마지막 국감마저 무분별한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감사와 관련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도 아닌 민간기업 관계자를 다수 증인 신청한 것은 물론 누가 봐도 정쟁 유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유로 증인들을 신청하고 이를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 명단에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염두에 둔 채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은 민주당의 고발로 노선 변경 전 국토부의 직권 남용 의혹은 공수처에서, 노선 변경 이후 양평군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 학폭 의혹건 역시 민주당 고발로 하나고 교장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지하 참사 관련 건은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로 충북도, 행복청, 청주시, 경찰 등 관련 기관 공무원 30여 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정감사법조차 무시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지난 1년여간 국회는 한치 양보 없는 정쟁과 대립 속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만큼은 무분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건전한 행정부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그 여가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리 정경희 간사님 먼저 말씀을 좀 하십시오. 다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 여가위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끝까지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사과를 전제로 청문회에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막무가내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가 무엇입니까? 공직자의 공직을 담당할 소양과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소양과 자질에 대한 질의는 전무했고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몰아붙이기가 하루 종일 지속이 되었습니다. 후보자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답하려 들면 끼어들지 말라고 윽박 지르는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권인숙 위원장은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하여 오늘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권인숙 위원장은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사과를 해놓고 밤에 다시금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거듭하는 의회 폭거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권인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되는 의회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속이고 밀어붙이고 틀어막으며 의회 폭거를 되풀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일정도 결코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발언하실래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럼 우리 이만희 간사님 하시고 왼쪽 넘어가겠습니다. 가급적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 넘게 진행됐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그 보안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 총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이 방화벽 부실 등으로 인해서 외부 해킹의 우려가 높다고 이렇게 오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통합 보안 관제를 운영하고 또 신속한 대응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단 한 건의 침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추 이루어진 행안위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해킹을 당했는 것인지 또 탈취당한 자료는 무엇인지 해킹의 근원지가 어딘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해킹당한 PC를 포맷하는 등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처럼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부실이 사실로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의 해킹 시도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체만으로도 선거 모든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랍니다. 지난 5월 31일 노태학 위원장이 합동 보안 컨설팅을 마지못해서 수용하면서 가짜 뉴스가 선거를 교란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점검을 하겠다.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인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는 등의 대국민 발표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요구에는 단 한 장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과 행태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직접 컨설팅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가짜 뉴스의 생성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축소할 의도로 국민들께 컨설팅 결과를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내년 총선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선관위의 입장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방이 있는데. 거방이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먼저 포털 카카오 다음 네이버는 매크로를 악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털 아이디의 불법 도용, 판매, 유통이 빈번한데도 여론 조작 행위가 없다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 이후 한 사람당 아이디 3개 개설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수십 개의 기사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조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사람이 3개 아이디니까 아이디당 3개 하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댓글은 9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아이디가 불법 판매, 도용이 마음대로 되고 있고 또 아이디 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디 무한 생성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아이디 무한 생성이 치면 아이디를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댓글 창에 들어가 보면 특정 아이디가 수십 개의 기사를 옮겨 다니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개입되면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끝도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기사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사 중에 김태우 내가 20억은 다주택자 황당한 아파트 개담회 한국경제에서 난 탑 기사입니다. 요게 그 댓글이 83개가 달렸는데 83개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마이 댓글 제가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팔로우 댓글을 내가 신청해 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이디를 수십 개 똑같이 해가지고 댓글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계속 달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이런 게 이 한 사람은 내가 아이디를 지적해서 이랬지만 다른 아이디도 수십 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조작 행위를 네이버 내부에서는 그 탐지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댓글을 남기는 아이디가 또한 실제 사용자인지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떻게 이런 조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민간업체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로 공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포탈에 대한 북한의 중국 우회 공격은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국가기관산업 발전소라든지 기타 영역 등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여론 조작 선전 선동 행위가 중국을 우회한 IP로 자행된다는 것은 보안 전문가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친민주당 세력과 좌편향 언론사 또 민주당의 물타기를 정도껏 해야 하는데 도가 도를 넘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타임톡이라는 채팅형 서비스로 24시간 이후에는 댓글이 삭제되기는 됩니다. 이 또한 아이디가 실제 사용자의 소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판매, 불법, 도용, 무한생성 다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카카오 클릭 응은 어뷰징 사건도 이미 매크로를 이용했고 또 VPN을 통해서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포탈이 드루킹 같은 매크로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는 충분한 사례입니다. 이 문제를 장난 수준으로 몰아가려는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 유통, 판매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조작 행위가 마치 범죄가 아니냐, 물타기를 장난이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불법 아이디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을 조작해도 포털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채팅창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정보가 유포돼도 방관하고 있는 게 정치권입니다. 특히 야당입니다.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주범 민주당은 사실 국민께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은 매크로 조작 등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뷰징 행위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포털은 매크로 조작 등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뷰징 행위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있었습니다. 선거 하루 전 3월 8일 날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며 뉴스타파가 자행한 공작 뉴스를 475만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본인은 죄가 없고 억울하다는 듯이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비용을 선거 비용 청구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 받아갔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당선을 위해 대선 공작에 국민의 세금까지 알뜰하게 일말의 양심도 없이 파렴치한 행동을 벌이고 다 받아갔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받아간 국민의 세금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퍼뜨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는 허위사실유포죄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에서 체감한 강서구 주민들의 민심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를 수차례 찾아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강서구 주민들은 누가 지역 발전을 이루고 민생을 회복시킬 적임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먼저 올림픽 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철도 교통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 강서구에서 2009년 7월 9호선 개통 이후 변화와 개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16년간 장기 집권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큰 아쉬움과 불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고도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화곡동, 염창동, 가양동을 잇는 빌라타운이 고차가 되면서 주민들은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가진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발전이 일부 동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지역발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시면서 강서구가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국회 등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될 강서구청장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 서울시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힘있게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는 힘있는 여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힘을 합을 맞출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직접 만나본 강서 주민들 역시 각종 범죄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 또 그 야당 당대표의 방탄과 목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감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강서구 발전의 해답은 정해져 있고 강서구민들의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11일 본투표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후보, 지역의 수건사업을 해결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강서구 주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 이어 6.1 보궐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폐기됐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해 강서구민들을 아영 실색하게 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이 필요한 근거로 내놓은 설명 역시 기가 찰 지경이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닿는 편의성이 김포공항의 최대 경쟁력인 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무 말 대단철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교원이라는 사람을 낙하산 공천했습니다. 조국 일가와 조민처럼 출마를 위해 급조해서 경력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김포공항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려보낸 것입니까? 그럼 진교훈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잘못됐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미래한국 전략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끄러운 공약을 직접 철회하기 민망해서 강서구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진교훈을 내세워 슬슬쩍 공약 물타기 한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강서구민들에게 잘못된 공약임을 시인하고 고개 숙여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